근데 다른 여자들은 그라머 좋아하기는 하겠는데, 근데 나는 징그러워. 근질근질하겠죠? 비앙카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? 89요. 89. 아, 89면 근데 지금 20살이에요? 한국에 술 마실 수 있어요. 1월달부터. 근데 저희 어머니가. 근데 술 많이 안 마셔요. 예? 우리 엄마 이거 볼 거예요. 어머니 경찰이시잖아요. 어머니께 경찰이시죠? 네, 경찰이시죠. 일 열심히 해요, 엄마. 엄마가 혹시 이 방송 보셨대요? 예, 몰라. 엄마 진짜 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머니 뭐 하세요, 평소에? 손톱 바르 가고 샵핑. 엄마 혼났어요? 예. 엄마 일 열심히 해요. 지난번에 안 그러셨잖아요. 그 장난친 거예요. 엄마한테 맞고 그래요? 예. 머리 뜯기요. 머리 뜯기요.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. 지금 뉴욕에서 보고 계실 텐데. 그냥 장난이고 술은 뭐한 번씩 가다가 마시는 거니까. 예. 며칠에 한 번? 아, 맨날 조금씩. 맨날 조금씩. 한 번에 많이 먹는 게안 좋은 거예요. 맨날 자, 조금씩 먹어야지. 비앙카 씨. 자, 비앙카 씨에게 보고 싶다를 부른 사람이 쳐다보니까 좀 느끼했다고 그랬죠. 자, 예. 그렇다면 비앙카 씨를 위해서 우리 KCM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어땠어요? 좀 근질거렸어요? 똑같아요? 고마워요. 아니 그게 그거예요? 아니면 좀 달라요? 조금 달라요. 근데 아직 좀 근질거려요? 조금. 네.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고맙습니다. 한번 잡아주세요. 내리는 내 가슴은 우리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던 진지하게 하래요?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리다 야, 커플 탄생 달리다. 자, 달리다 계약 체결. 아리아 씨, 우리 이영철 씨 노래 어땠어요? 좋아요. 좋았어요? 안 느꼈어요? 네. 이영철 씨 노래가 좋았어요? 아니면 변기수 씨 노래가 좋았어요? 영 오빠, 영 스님. 솔직히 좀 노래로만 평가해 주세요. 얼굴 보지 마시고요.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남자가 혹시 있었습니까? 한국 남자. 구자 씨. 이렇게 몬친 포 어떻게 연친 연하 남자가 누나 내 여자니까 이거 진짜 아직 들어보면 저 뽕 것 같아. 뽕이야. 뽕인 것 같아요. 뽕. 거짓말이다. 뽕. 거짓말이에요. 뽕. 뽕이야. 아, 뽕. 그래서 아니 진짜 누나 내 여자니까 이거 진짜 아니죠. 아 뽕. 뽕이죠. 아, 뽕 치는 거 같죠. 뽕 치는 거죠. 예. 뽕. 뽕. 미안합니다. 우리나라 발음이 그렇지 못한데. 뽕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즈벡 말의 그 발음. 아니요. 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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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싸라고 이런 말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여자분이
이런 노래를 저한테 많이 불러주셨어요. 여자분, 여자분. 네. 뭐 이렇게 많은 형님들이 느끼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느끼하게 다가가게 되면은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약간 트롯 분위기로 밝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당신의 의미를 만약에 미녀분들의 이름을 넣으면은 구잘 사랑하는 내 맞다 맞다 이 구잘 이특 씨가 좀 놀았네. 둘도 셋도 넷도 없는 내 구잘 네. 여보 당신 사랑해 구잘 그 뭐 가사 바꾸는 게 네. 예쁘긴 해죠. 네 글자 같은 경우도 좀 힘들죠. 블라드까 네 블라드까 자 프로인 씨 남아공에서는 어떤 노래 불러줍니까? Can't take my eyes off of you.자, 계속해서 6위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위! 오, 너무 닮았어. 하나 씨가 그다음에 브리티니 스피어스. 아, 브리티니 스피어스? 브리티니 스피어스. 좀 닮았어요. 네? 안 닮았어. 아니, 몇 년 전에 그 말 많이 들었는데 왠지 요즘 그 말 안 들어요. 네, 우연히. 최인란 씨는 장현란 씨. 아무도 안 닮았어요. 최인란 씨는 누구야? 장현란 씨. 장현란 씨. 장현란 씨. 왜 그래? 좋은데 저는 좋았는데. 우연히 가제트 형사. 생각나지는 않는데. 나와라, 맞네, 팔! 만화 영화잖아, 그치? 가제트 형사라고요? 만화 영화인데. 나와라 만능팔 하면 팔 쭉 나오겠죠.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영화배우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? 오. 공개합니다. 아나이스 씨. 아나이스 씨. 어? 예. 아나이스 씨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? 키트 아니에요? 키트? 그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 한국 남자 보통 그 그 소피 말소 닮아서 많이 들었어요. 어, 소피 말소. 하지만 하지만 안 닮아서 진짜 안 닮아서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. 그 예, 안 닮아서. 아, 이다도 씨 닮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거예요? 이다도 씨. 이다도 씨 가족 이시네요. 네, 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말투도 비슷해요.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 남자 보통 그 아나이스 이다도 씨 같아요. 그 혹시 아나이스 씨도 한국 남자 결혼하고 싶어요? 이렇게 많이 해요. 이다도 씨. 예. 네. 네. 어 누구는 원숭이입니까? 아 누가 원숭이 닮았어요? 우리 게스트 됐어. 몽숭이요? 비앙기수. 아 그래요? 나 비앙기수 아닙니다. 우리 냉장 오빠 많은 학 난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는 자주 들었습니다. 우리 냉장 오빠는 진짜 귀엽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 원숭이 비슷합니다. 누가요? 우리 냉장 오빠. 김치 냉장고. 냉장? 냉장고 우리 김치 냉장 오빠. 타라. 아 김치 냉장 오빠. 아저씨? 아 이영재 씨. 난 김치라고 해서 김치맨이라고 하는 거야. 아 아저씨. 나 김치맨이 몰랐어요. 왜 김치? 아 그 저기 그 가전제품 광고 CF. 아 김치 냉장 오빠. 김치 냉장 오빠가 원숭이를 닮았다고요?